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코인테크, 한솔케미칼, 사마알미늄, 펜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코인테크고요. 2차전지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2차전지 생산 쪽에 공정용 장비가 아니라 공정 내에서 물류 이송과 위치 정렬과 같은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2차전지 전공정은 세부 공정이 많고 장비가 다양해서 고도화된 제어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동사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정밀 자동화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공정에 대한 턴키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현재 이 기업 국내는 물론 중국과 폴란드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 급속도로 증설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 대비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탑 머티리얼은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업체로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쪽에서 신규 배터리 고객사 수주를 받게 될 경우에 코인테크도 자동화 설비까지 같이 공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신규 해외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동사의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주 잔고 기반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올해 내내 가속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의 경우도 올해 신규 수주가 더 많이 기대려지는 만큼 실적 성장세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영업이 600억 수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총 3,400억은 현저한 저평가 수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트리플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본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 기대되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까지 올해 좋아지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늘려있던 전방에서 좋아지는 상황에서 실적 면에서도 지금 동사의 원재료인 LNG,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마진이 올해부터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 아마 2분기부터도 보여질 것이고 하반기는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눌려있던 주가는 숫자가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점차 지금 회복되고 있고요. 회복되는 초기 국면에서 관심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1분기보다 나아지는 2분기 보여준다면 주가는 아마도 빠르게 이를 반영시켜서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